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지금 여의도에서는 불꽃 축제가 한창일 텐데 여기 광화문에서는 청계광장에서는 윤석열 퇴진 축제가 한창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중심에 계십니다. 여러분, 윤석열 퇴진을 외치고 김건희 특검하라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권력이 두렵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운 게 아니라 쪽팔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윤석열이 쪽팔리고 김건희가 쪽팔려서 거리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애국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진짜 두려운 것은 사실은 이 불공정을 보고 침묵하는 것이 두렵고 나중에 역사가 우리에게 그들은 침묵했다라고 기록할까봐 두려워서 분노의 정의감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주시고 그리고 정치를 여러분들이 이끌어주시고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정치인들이 아직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두려워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깨치고 나가주시면 정치인들이 그 뒤를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제가 대표 발의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뒤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통과시킬 것이냐? 여러분들 답답하시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대도 있으실 겁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강행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힘으로 대통령이 수용하게 만들 것,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어깨를 맞대고 거리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김건희를 특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 특검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검찰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검찰이 봐주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검을 해야 될 게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의 시작이 되었던 채널A 사건입니다. 채널A 사건과 고발 사주도 특검해야 합니다. 지금 특검법 만들고 있습니다. 한동훈과 그 일당들 그리고 윤석열과 그 배후 세력들 이 검사들 이들을 처벌하고 그리고 법 앞에 평등을 우리가 우리 눈앞에서 실현하고 우리 자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창피하지 않습니까? 인사 참사를 일으키더니 그 다음엔 외교 참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고등학생과 싸우는 정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쪽팔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 대통령을 하겠다라고 저렇게 나서서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 나라 꼴이 정말 엉망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경제 위기 고물가에 먹고 살고 힘든 먹고 살기 힘든데도 정말 여기 나오신 것 그것은 여러분들이 분노해서이고 여러분들이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이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행동해서 윤석열 정부를 끝까지 5년 채우지 못하게 하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서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권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뽑은 대통령, 여러분들이 다시 물러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국민주권 실현입니다, 여러분. 정치권이 조금 늦게 나서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한 발 뒤늦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이 거대한 물결에 결국에는 정치권이 합류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구호 외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다를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인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김건희를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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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5일 10차, 22일 11차 전국 집중대회 민주당 당원분들 의원들을 모시고 오시겠습니까? 진보당을 비롯한 진보정당 등 당원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노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동료 조합원들 모시고 함께 오시겠습니까? 농민의 회원분들, 동료 회원분들과 함께 손잡고 오시겠습니까? 대학생분들, 학생 친구들과 함께 손잡고 오시겠습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여러분, 친구들 손잡고, 부모님들 손잡고 오실 거죠? 10차, 11차 전국 집중대회에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차 촛불대행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래 부르면서 오늘 9차 대행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0.73% 이겨놓고 마치 점령군이라도 된 것처럼 기고 만장 오만 불선 후한 무치 온 나라를 불쏘시며 말아먹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흑자하니 기가 차네. 보자하니 열번씩에 입만 열면 공정상식 떠벌리며 재롱들은 대로 남불 적반하장 미국에는 굽신 일.